온 가족이 다할수 있는 딴따라단 가족들이 다할수 있는 보드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더키즈 TV에서 자 제일 인기 있는 웨테드 꽉꽉 오리 유치원 후루루루루 돼지 김밥을 차례대로 보실게요. 렛츠고. 지지야, 오늘은 웨테드 머리가 홀딱 다 젖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웨테드라는 게임을 한번 엄마, 해보자. 눈은 안 들어가요? 눈은 안 들어가요. 모자를 왜요? 쓸 거예요. 자, 웨테드에는 딴따라단 이렇게 큰 모자, 노란색 모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롤링판, 룰레판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 스틱을 여기다가 꽂아서 제가 해주세요. 제가 해주세요. 다 하세요. 꽂아서 이 모자 위에다가 딱 장착을 하면 빰빠바밤 짜잔! 웨테드가 완성! 웨테드가 완성! 그래서 웨테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 위에 쓰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넣을 거예요. 하하하하! 오늘은 누가 젖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하하하! 제일 완성됐나요? 하나만은 자, 꽉 꼈어요. 난 도이거 해볼게. 잠깐만요. 이렇게 꽉 끼면은 어머. 자, 잠을 확 깨주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무서워다. 떨어요. 자,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 전에 여기다 물을 한번 담아볼게요. 나는 물 해놔. 지수는 무서워요? 언니랑 엄마만 한번 해볼게요. 나도 너무 떠요. 떨려요? 빰빠라밤. 조금만 넣어줘, 조금만. 조금만 넣어줘. 조금만 넣어볼게요. 어떻게 될지. 좀. 어머. 어라? 안 잠궜다. 자, 이렇게 조립된 웨테드를 제이 머리 위에 창창. 따란. 제이 얼굴 들어보세요. 괜찮아, 게임이야. 엄마도 하는데 뭐. 엄마 먼저 해서 안 돼? 엄마는 제이 머리 위에다가 물을 먼저 부어줄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엄마도 한번 해볼게요. 엄마는 엄마 머리 위에 내가 채워줄게. 아니에요. 진짜 떨리다. 이거는 이 게임은 하기만 해도 떨려. 일단 준비할 때부터 떨려. 번지점프 하기 전에 그 느낌이랄까? 지수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지수도 안 돼. 할 거예요? 응. 지수 오세요. 엄마랑 언니는 준비됐어요. 빨리 오세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오세요. 가득 채워. 가득 채울게요. 지수도 앉아보세요. 엄마도 떨려요. 조금만 하나 내려보세요. 맞아요. 자, 지수도 창착. 이렇게 웨테드를 쓰고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서 가족 누구다 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수 가만히 있으세요. 지수 가만히 있어요. 머리를 움직이기가 무서워.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롤링판 따란 돌릴 거예요. 자, 지수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수부터. 지수 돌려보세요. 지수 이렇게 핑 이렇게 돌려보세요. 시작. 뭐야 이거? 한 개 뽑기. 지수 누구 거 뽑고 싶어요?
언니 거, 엄마 거. 엄마. 뽑으세요, 엄마 거 하나 뽑아. 엄마 거 하나 뽑아. 지수 일어나. 지수 일어나서 엄마 거 하나 뽑으세요. 이거 하나 뽑아. 뽑아 뽑아. 어, 뽑으세요. 이거 빼고 해요. 어, 이거 빼 하나 빼세요. 지수 빼고 싶은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스틱.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스틱 하나만 뽑아. 하나만 뽑으세요. 하나만. 뽑았어요? 마음이 가슴이 떨려서 못 듣겠다. 자 이번에 제이가 한번 돌려볼게요. 어 이거 뭐야? 한 개 뽑기. 누구 거 뽑을 거예요? 아 지수 거. 지수 거. 지수. 뽑았어요? 물소리도 나. 자 이번에 엄마 차례예요. 엄마는 돌려보겠습니다. 한 개 뽑기. 한 개 뽑기. 엄마는 엄마 거 뽑아볼게요. 못하겠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번에 지수, 지수아 돌려보세요. 얘들아 꼽들봐. 나 무서워. 두 개 뽑기, 두 개 뽑기. 지수 누구 거 뽑을 거예요? 엄마 거. 두 개. 너무 두 개. 이게 안 되는 거야. 돌리지 마시고. 돌리지 말고 뽑아요 그냥. 아! 아! 뭐가 이상해? 어떻게? 하나 뽑아 빨리 뽑아. 어 어떻게? 흐르고 있어. 어떤 거 뽑고 싶어 지수야? 아빠 도와줄게 이거. 뭐가냐? 하나 더. 하나. 아 흐르고 있어. 울었어? 한 개 뽑고 룰렛 다시 돌리기. 누구 거 뽑을 거야 제이네? 엄마 거. 오빠 거? 아! 아! 제이 하나 더 돌리세요. 하나 더 돌려. 한 번 더 돌리래요. 두 개 뽑기. 오빠 거 두 개 뽑아. 뭐야 안 나? 아 어떡해 흐른다. 아빠가 뽑고서는 저는 이미 물을 다 맞았는데 녹화를 안 했대요. 뭐야 나한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자 제이 한번 이제 제이 이제 엄마 차례. 엄마 엄마. 엄마 꼽지 마. 아니 각자 뽑는 거예요. 역순으로 제이 한번. 엄마 운이 없어요. 통과! 엄마, 엄마, 엄마! 자, 짠짜라잔! 두 개 뽑기!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세. 한 개. 한 개 뽑기, 한 개 뽑으세요.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요. 아직 간당간당한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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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하나 둘 셋. 다 지워졌다. 한 개 뽑기. 앉으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소리를. 자 엄마 이제 제이 차례. 제이 차례. 제이 하세요. 제이 하세요. 엄마 거 하나씩 뽑아봐. 제이야. 엄마 거 뽑아 이제. 엄마 거 하나씩 뽑아봐 이제 제이야. 엄마 거 하나씩 뽑아봐. 아 지수도 뽑아 하나 뽑아. 하나씩 뽑아봐. 뽑아 뽑아 또 뽑아. 네, 또 뽑아. 괜찮아 엄마? 아 괜찮아?
제일 엄마랑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어. 난 안 젖었어. 자, 이게 지금 다 뽑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 어차피 젖었으니까. 어, 다 나온 거야. 물이 다 나온 거야. 물이 다 나왔어요. 물이 다 나왔어. 한가. 등이 다 젖었어. 어디 있대? 아! 아! 엄마 나 엄마 안 울었죠? 이거 아빠 오세요. 이번에 아빠 차례. 내가 사진 찍을게. 어, 아빠 차례. 아빠 차례. 어, 우리만 이렇게 앉혀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차례. 어, 이거는 다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해봅시다. 엄마 차례다. 지수도 안 했잖아, 지수도. 어? 다음에는 아빠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의 게임은 빙글빙글 오리의 지원!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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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 게임에는 이렇게 오리들 엉덩이에, 오호호호, 엉덩이에 네모, 동그라미, 별이 붙어 있어요. 자, 세모. 아, 세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하고 짜잔, 오리들하고 이렇게 게임판이 나와요. 오리들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세모, 별, 네모, 동그라미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모양의 오리들을 찾으면 되는데 오리들 엉덩이를 봐야지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어, 세모 찾다. 세모, 그리고 별. 이렇게 무작위로 섞어 놔서 기억하는 메모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리를 엉덩이에 봐서 똑같은 모양의 오리들을 세 마리를 찾으면 우승! 자, 지수의 모양은 무슨 모양? 네모. 네모 찾기. 제이의 모양은 무슨 모양? 별! 엄마의 모양은 동그라미. 아빠의 모양은? 네, 세모. 이렇게 해서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선생님. 선생님.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엄마 선생님이야. 자, 레디, 스타트. 자, 지수부터. 하나 보자, 지수야. 아니에요, 아빠. 자, 제이가 골라보세요. 아, 아니에요. 엄마는 공정성을 위해서 한번 쉬었다가. 아, 세모예요.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지수 차례예요. 지수 고르세요. 어? 지수! 오! 엄마도 한번 했는지. 아, 네모예요. 아, 아니에요. 지수, 제이야. 지수 차례. 지수 고르세요. 아, 동그라미다. 제이. 아, 네모잖아. 엄마. 아, 세모예요. 아직도 안 됐어. 자, 지수 다 고르세요. 지수. 아, 빨간 동그라미네. 자, 제이 해보세요. 어디지? 고른 거 아니야, 제이야? 이거 고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골라, 빨리. 아, 네모잖아. 이번에 엄마 차례. 자. 어느 오리가, 동그라미가, 야! 아, 별이야. 자, 지수. 아이, 세모.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데? 세모, 에이. 엄마 차례. 엄마 차례. 슉. 아, 별이야. 이거 왜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지수. 지수 차례. 아, 세모야. 제이. 엄마,
아이 세모 지수 아 동그라미잖아 제인 아 빨간색 동그라미 엄마는 야 빨간색 동그라미 기억했지롱 기억했지롱 지수 아 세모 엄마 저 빨간색 엄마 빨간색 어 네모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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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언니별이다 제이 어 두 개 기억 짠따라단 자 이번엔 엄마 슉 아이 세모 지수 지수야 맞잖아 너 세모야 세모 안 돼 제이 아이 네모 왜? 엄마야! 세모, 에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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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지수, 지수, 지수. 딸! 아! 찾은 것 같아. 어, 네모! 지수, 2점! 빰, 빰, 빠라밤. 빰, 빰, 빠라밤. 네모도 두 개야. 아, 빨간색. 제이야! 엄마 차례야. 자.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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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빰빰빰 빠바바밤 자 엉덩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밤 엉덩이 네모가 3개 지수가 1등 박수 제이야 한 판 더 할 거야 박수해줘 박수 제이야 화났어? 화났는데? 제이 화났어?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안 할 거야? 울어? 아니 왜? 한 번 더 하자. 쟤 화났어?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쟤야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아니 우리 게임하다 우는 애들은 안 돼. 아이.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응? 싫어? 그럼 엄마랑 제이랑 이제 2등 가르기 해볼까? 2등 가르기? 싫어? 맘 상했다. 우리 유치원 어떡하지? 더 해볼까, 지수야? 네. 어, 지수는 더 해본대, 제이야. 해보자. 오리 깨깨, 오리 깨깨, 오리 깨깨, 오리 깨깨. 제이야, 이번엔 제이가 1등 해. 알았지? 화이팅! 제이 화이팅! 나도 화이팅! 화이팅! 자, 제이도 화이팅! 제이가 1등해요.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준비! 자, 두 번째 라운드! 자, 레디, 고! 세 번째는 울어올 것 같은데. 어, 지수하고, 지수 첫 번째. 어, 네모! 제이! 아, 빨간색. 이번에는 내가 보여줘 대체 뭐가 있는지 아 네모 안돼 제이 세모 안된다 지수 오는 것 같아 오는 것 같아 제이 알았어 지수 됐어 제이 이제 제이 차례 제이야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친구가 어딨어요 하나만 고르네 하나만 자 어 어떻게 됐어? 제이 보여줘 아빠한테 별! 자 이번에 엄마 예! 와 동그라미! 자 이번에 지수 아 지수 아 동그라미에요 제이 아 이 네모에요 지수하세요 아 동그라미 자 엄마 아이 제이 네모, 에이. 자, 엄마 할게, 엄마야. 슈! 아이, 세모. 자, 이번엔 제이. 어? 세모, 아니야. 지수하세요. 어? 별. 자, 이번엔 제이가 하세요. 별. 두 점. 어? 지수 두 마리. 제이 두 마리, 엄마 한 마리, 엄마야. 자, 이번에 엄마 차례. 엄마 나 와, 엄마도 2점. 빰바라밤.
두 번이나. 자, 우리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해보자. 내가 틀린다 누구도 다. 어, 우리 한번 더 해볼까? 네. 어, 하이파이브. 제야, 울지 말고 한번 더 해보자. 자, 한번 더 해보자. 죄송합니다. 자, 누가? Triangle, Star, Square, Circle 중에 누가 누가 1등을 하나? 자, 화이팅! 자, 지수! 아이, 세모! 제이! 어, 동그라미! 자, 엄마가 해볼게요, 이번에. 짠! 아이, 세모! 지수 할 차례! 네모! 제이, 제이, 제이! 아이, 세모! 자, 엄마, 엄마, 엄마! 야! 아니 아니 지수 지수 엄마. 지수 지수 하세요. 아이 동그라미 제이 하세요. 별. 자 지수. 아 엄마다 엄마다. 엄마야 엄마 엄마. 에이 별. 자 지수 지수. 아이 별. 자 제이 제이. 별. 자 제이가 2점. 엄마가 1점. 제이 지수가 한 마리. 자, 엄마 차례. 엄마 나 두개구리. 와! 엄마도 2점! 지수, 지수, 지수. 지수. 아이, 별이다. 제이, 제이, 제이. 아이, 세모다. 엄마. 아이, 세모. 지수. 지수도 2점! 와!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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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어디야? 자, 지수. 아이, 제이. 아이 동그라미 자 엄마다 엄마 잘 기억해 줘 봐. 아이 네모 자 지수 지수 안 돼 이거 안 돼. 아이 동그라미 자 제이 제이 와 드디어 제이가 엉덩이 보여주세요. 제이가 우리 엉덩이 제이 우리 엉덩이. 자 별 원 투 쓰리. 자 드디어 제이가 1승. 박수! 제이 지수도 박수 쳐줘. 박수! 이기고 싶어요. 지수 두 번이나 이겼잖아요. 코는 왜 파요? 두 번이나 이겼잖아. 제이는 한 번 이겼고 엄마는 한 번도 못 이겼어. 오늘은 돼지김밥 친구들을 데리고 놀아볼 거예요. 보드게임이고요. 다섯 마리의 편식돼지들이 나타나거든요. 짜잔! 여기를 보면 다섯 마리의 색깔이 다른 편식돼지들이 보여요. 단무지만 먹는 친구는 노란색, 시금치만 먹는 친구는 녹색, 이렇게 편식쟁이들이 나오는 돼지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게임해볼까요? 가지고 밖에 같이 놀아볼 거예요. 같이 시작해 볼까요? 와, 근데 왜 카메라 보면서 얘기 안 해, 제이야? 카메라 보면서 해줘야지. 알았어. 오늘은 편식쟁이 돼지 친구들을 지들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얘네들은 편식쟁이들이래요. 꿀꿀꿀꿀 편식쟁이들. 그래서 이렇게 색깔들이 다 다른 그 돼지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구상품 따란. 자 재료들이 필요해요. 돼지김밥을 만들 때는 이렇게 재료들을 놓을 때는 이렇게 밥 자기 마음대로 wherever you want. 자 이렇게 시금치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단무지. 자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제이씨? 김입니다. 김. 당근. 자 마지막으로 빰빠라밤.
마지막으로 어떤 하. 카드가 필요하죠, 제이씨? 괴물 카드! 맞아요, 괴물 카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취사위 다이스가 필요해요. 빠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총 네 명이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설명. 자, 이렇게 주사위를 먼저 게임판을 앞에 놔둔 후 이렇게 각자 게임판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게임판을 자기가 원하는 게임판을 고른 후에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이 나오면 3번, 4번에 해당하는 재료들을 자기가 원하는 돼지, 아무 돼지나 이렇게 빈칸에다가 모양에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다 보면은 이렇게 다 모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돼지김밥 하고 외칠 때는 돼지김밥 카드를 놓고 냠냠냠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편식을 하던 단무지 편식만 하던 우리 노란 돼지가 모든 야채들과 모든 밥을 먹어서 짜잔 예쁜 핑크 돼지로 변신. 자 이렇게 변신한 돼지들이 모든 돼지들을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를 다 모으면 게임 끝. 게임 오버. 자 이기는 거예요.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는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6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6번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항상 괴물 카드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괴물 카드 한 장을 오픈. 엄마 도와줘 방어 카드가 나왔을 때는 공격 카드가 오는 그 한 해를 막을 수 있고 이렇게 1회 시기 과식했어. 그래서 1회를 쉴 수 있는 카드 또는 이렇게 좋게 친구야 고마워 카드를 받는 카드도 있어요. 여러 괴물 카드는 좀 히든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돼지들을 다 편식하지 않는 돼지, 핑크 돼지로 모으면 게임은 끝나고 위너가 된답니다. 자, 그럼 게임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임판을 하나 골라볼게요. 자, 제이는 이거, 엄마는 이거. 이렇게 돼지김밥을 만들려면 이렇게 판을 앞에 자기가 원하는 판을 준비하고 자, 이렇게 주사위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김밥. 자, 돼지김밥을 만들면 돼지김밥! 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돼지김밥 카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돼지김밥 카드. 자, 그 다음에 편식쟁이들, 돼지들이 카드에 있는 편식카드. 자,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 자, 녹색 돼지는 무엇을 편식할까요? 네, 맞아요. 녹색 돼지는 시금치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녹색 돼지가 되었어요. 오, 그 다음에 흰 돼지는? 흰 돼지는 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편식을 해서 흰 돼지. 자, 이번에 노란 돼지는 단무지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노란 돼지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검은색 돼지는 김을 먹지 않아요. 아이, 편식쟁이. 편식하면 돼요?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김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황돼지는 뭘 안 먹을까요? 주황돼지는 뭘 안 먹지? 당근! 당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편식쟁이가 되었대요. 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카드를 해서 우리가 돼지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왔는데요. 지수 왔어요? 지수도 해볼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럼 지수도 해볼게요. 앉아보세요. 지수 안 한다고 막 울었잖아요. 앉아보세요. 나 이거야.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엄마 졌다. 둘이에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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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이겼어요. 지수 제이 엄마 차례. 엄마 주사위 두 개를 던져볼게요. 아이고. 여섯. 6하고 2가 나왔습니다. 6하고 2. 자, 괴물 카드가 나오면 괴물 카드를 먼저 열어야 돼요. 괴물 카드 짠! 짜잔! 엄마 하나 더! 돼지김밥 하나 추가? 원하는 재료를 돼지김밥 카드에다가 채우고 그 다음에 돼지김밥을 하는 거래. 지수야! 돼지김밥 하라고 없어도 그래서 만들 거야. 지수 어떤 돼지김밥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색깔?
흰돼지? 그럼 흰돼지는 시금치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김을. 좋겠다. 지수 좋겠다. 자, 이번에 단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당근. 그럼 고기 재료를 먹는 게 아니야? 지수야, 이렇게 재료를 다 모으면 엄마가 뭐라고 외치라고 했지? 돼지김밥. 크게 외쳐야지. 돼지김밥. 돼지김밥. 그 다음에 이렇게 놔뒀어. 그럼 어떻게 하랬지? 냠냠냠냠냠냠냠.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러면 흰돼지가, 이렇게 흰돼지가 딴따라단. 와, 무엇이든 잘 골고루 먹는 핑크돼지로 변신. 핑크돼지 변신 짠짠. 와, 제이 지수 하나 핑크돼지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2번인 거 단무지. 돼지밥아 하나 어 하나 만든 거야. 지수가 이렇게 하나 만든 거야. 괴물 카드로. 나는 지수 이제 단무지 나고 놓고 싶은데 놔주세요. 제이 하세요. 엄마 얘는 뭐? 살살. 얘는 뭐야? 당근 안 먹는. 자. 4번, 3번. 시금치. 자, 이번에는 김. 자, 제이가 넣고 싶은데 놓으세요. 자, 이번에 엄마. 2번, 3번. 자, 밥. 나는 밥 필요해. 김. 어, 지수 엄마는, 차례야. 지수 엄마는 하세요. 엄마는 두 개로 끝이다. 와, 진짜? 지수 하세요. 살살 넣어두는 거야, 여기다가. 지수야, 살살 던져. 1번, 6번. 자, 당근. 자, 괴물은. 왜요? 편식하지 마! 김밥 재료 3개를 가져가야 된대요. 오. 지수야, 김밥 재료 3개를 뺏겨가야 돼. 미안해. 지수야, 미안해. 괴물 카드가 그렇게 하래. 미안해. 어, 자, 이제 언니 해볼게요. 5번, 1번. 엄마? 응. 여기 밑전인데? 여기 밑전이 마이너스 3점. 자, 이번에 엄마 차례. 4번, 1번. 4번. 왜? 1번. 왜? 돼지김밥! 엄마도 돼지김밥! 엄마, 나 이거 다 하면 돼요. 돼지김밥! 엄마! 돼지,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자, 무슨 돼지야? 하얀 돼지. 하얀 돼지는 핑크 돼지, 숑숑. 엄마 노란 돼지는? 노란 돼지는? 핑크 돼지, 노란 돼지는 핑크 돼지로 중형 편식하지 마. 자, 이번에는 지수 차례. 살살. 지수는 왜 계속 그 괴물 카드가 나와 지수? 4. 3번하고 김하고 괴물 카드. 괴물 카드다. 재료 하나 가지고 갈게. 미안해. 아니, 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자, 제이 하세요. 지수에게 괴물카드 많아요. 지수는 괴물카드가 많아. 지수 지금 성심했나 봐. 2번, 2번. 밥. 자, 엄마. 4번, 2번. 4번. 2번. 밥. 시금치. 어, 지수 차례야. 다 지수 하세요. 3번, 6번. 3번, 6번. 자, 아, 3번. 또? 6번 또 괴물 카드야, 지수? 아! 돼지김밥 3개를 무조건 만들어. 지수와 지수 돼지김밥 3개 무조건 만들어 주래. 우와. 지수 완전 짱! 자, 지수야, 돼지김밥 만들어줄게. 밥. 지수야, 지수는 어떻게 이렇게 막 좋아? 그럼 안 이렇게 못하냐, 돼지김밥을. 지수, 돼지김밥 외쳐야지. 돼지김밥! 또 하나. 돼지김밥! 두 개. 자, 제이야. 제이야, 막판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게임은.
제이야 실망하지 마요. 이 게임은 왜 김밥은 김밥이 되었을까? 김밥은 왜 김밥이 되었을까? 라는 동화책에서 동화 작가님이 만든 게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돼지김밥들이, 돼지김밥은 의미가 이렇게 편식하는 돼지들이 편식을 안 하게 골고루 하나의 다 김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핑크돼지, 편식하지 않는 돼지가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편식하지 않고 모든 야채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튼튼한 핑크돼지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